안녕하세요. 밤이라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목도 좀 잠기고 아직 그목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이 뭉치면 이렇게 목이 당겨요. 이렇게 옷으로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면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동물 훈련소 애견 훈련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애견 훈련소. 자, 애견 훈련소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각 지역에 1만 8천 회원들이 또 저희한테 개를 분양받은 회원 또 저희 카페 회원들이 훈련소에 개를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긴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훈련소에서 생기는 문제는 질병이고요.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가 와서 죽어버린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생겼어요. 그 다음에 피부병 사건도 많았고요. 그리고 개가 훈련을 시킬 때개 성격을 좋아지라고 훈련을 보냈는데 이 개가 사람만 보면 이제 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 낯을 가리는 거죠. 사람을 경계를 하고 그런 개가 되어버린 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개가 있냐면 이제 갑자기 또 밤에 생각이 또 생각나면 또 이야기할게요. 근데 훈련소 선택은 가까운 데가 제일 좋습니다. 자주 가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 먼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외곽에 있는 훈련소 같은 경우는 바닥이 혓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좋습니다. 혓바닥이면. 혓바닥이면 개들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뜬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견들은 뜬장에 있으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소형견들은 뜬장이라도 공간이 충분한 공간이 되면 되고 바닥이 출렁이지 않으면 관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닥이 출렁이면 소형견도 문제가 되는데 소형견은 가볍기 때문에 거의 철망에 새가 많이 닿여 있지 않더라도 출렁이지 않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견들은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출렁이 문제가 되고 좁아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흙바닥이 좋고요. 근데 외곽에 있으면 또 뭐가 문제? 자주 가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주 가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훈련 시간 하루에 5분에서 15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20일 동안은 훈련 안 시켜줘 대부분이 사료 양을 적게 주면서 개가 스스로 밥을 주는 사육주한테 훈련사한테 관심을 가지고 구애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때까지 해오던 훈련 방법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훈련사들은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 반려견 훈련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돌아섰고. 근데 원래 20일은 밥을 잘 작게 주죠. 그때는 면회도 안 되고요. 그게 뭐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개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개가 오는 게 훈련이 더 빠르고 주인이 와버리면 자기 주인을 믿고 주인만 기다리게 되니까 잘안 따르게 되죠. 훈련사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장점도 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구걸하는 개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눈치 보는 개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20일 동안 낯선 곳에서 주인과 떨어져서 사료 양도 적게 먹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갇혀있고. 그리고 하루에 5분에서 10분, 15분 훈련 시간 외에는 내 갇혀있다고요, 얘들이. 그나마 친구가 있고 두 마리가 들어가 있고 흙바닥이고 좀 넓으면 좀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또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개끼리 장난을 치거나 물거나 핥혔는데 코등에 핥혀버리면 이게 또 명암이 또 빨갛게 돼가 색이 안 돌아오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물을 뜯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씩 넣어둘 수밖에 없고 또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넓으면 또 힘드니까 좁은 데 넣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개가 또 더위 먹고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밖에 놔둘 수가 없고 좁은 데 넣어서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공간에 한 마리씩 다 넣어가지고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크게 한 마리씩 넣어서 에어컨 틀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 그런 큰 창고가 없으니까 그것도 밖에 놔두면 또 열사병으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훈련소라는 게또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훈련 문의하러 오고 개 맡기러 오고 면회하러 오고 그러면 질병이 딸려오게 돼 있다고 사람이 오면. 봉사활동이든 뭐 입양이든 훈련이든 사람이 오면 오고 가면 질병은 따라오는 거예요. AI나 광우병처럼 파벌은 홍역이 상주했기 때문에 주로 여름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사람에 의해서 개를 안 키우더라도 다른 데서 그 감염 경로가 될수 있다고요. 그리고 도시 요새 이제 도시생활 도시에 애견 카페는 시내 건물에 또 많이 있죠. 그 애견 훈련소가 그 자주 갈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예요? 다른 개들하고 놀 수가 있어 좋아요. 평소에 훈련 시간 외에. 근데 만약에 훈련 시간에 캔들을 딱 닫아놓고 훈련만 시키는 그런 훈련소다. 그러면 실내에 있어도 실내에서 장점이 안 되겠죠. 실내 유치원에서 놀다가 훈련 시간에 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은 좋죠. 그런데 이제 실내 생활하다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타일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관절 자체가 좀 보통 우리가 다큰 개를 맡기는 게 아니고 성장기의 강아지를 맡기잖아요. 성장에 문제가 생겨요. 발이나 발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발만 돌아가는 게 발이 돌아가는 게 발꿈치가 돌아가겠죠. 아니면 이렇게 발꿈치가 벌어지겠죠. 발을 이렇게 돌아가고 발꿈치 이렇게 벌어지고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버리고 벌어져버리고 어깨까지 돌아버리고 그 뒷무릎도 이렇게 안으로 썩여 모이죠. 그런 문제가 또 가지고 올수 있다고요.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경험이 많은 많고 개를 배려하는 곳에서는 또안 미끄럽게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이렇게 배려를 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얼만큼 배웠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곳에 어떻게 살아서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 발육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훈련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군대 보내잖아요, 사람은. 20살 넘어서. 근데 걔는 어때요? 20살 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릴 때 가잖아요. 어릴 때. 남의 손에 맡기지는 거잖아요. 그 성격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개가 아니고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훈련이 전문 분야지
걔를 이렇게 뭐 쇼견대 보내듯이 체형을 관리하고 이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체형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성격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낯을 살아보면 그냥 어른거리고 간부터 본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훈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 시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주로 뭐 6개월에서 4개월 과정을 가면 10개월이잖아요. 그때가 한참 성장기인데 개충기 때인데 떨어질 수가 되겠습니까? 더 어릴 때는요. 그 가난하기 때는 주인도 인지를 못할 때인데 가가 되겠어요. 그 훈련은 견주가 시키는 게 제일 잘 됩니다.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근데 주인이 시키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봐준다는 걸 아니까. 근데 놀이로 시켜도 좋은 거예요. 군인처럼 꽉 절도 있게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놀면서 시켜도 되니까. 그게 더 좋은 훈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봐준 걸 알아서 너무 까불어버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언제 시키는 게 좋냐? 어릴 때 조기 교육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대신에 가식이나 장난감으로 놀이를 통해서 시키는 거죠. 막 우리가 세파트 훈련처럼 그렇게 절도 있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시키기에는 어릴 때 시키기에는 조금 안 좋죠. 네. 좀 커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 반려견들은 애완견들은 애완견이라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자가 또 뭐 왕고의 완자라고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단어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반려견 뭐 이렇게 걔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단어만 중요시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갈등만 만드는 사람들. 근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집에서 애완견들은 그냥 애견들은 집에서 그냥 간식으로 놀이로 가르치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하루만에도 다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해도요. 그거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근데 훈련소 가면 20일 동안 밥도 조금밖에 안 먹고 갇혀 지내야 되고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5분 10분 훈련 받고 훈련은 또 넓은 데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좁은 데서 집중을 잘하지 넓은 데 가면 집중을 못하는데 다칠까봐 다른 개들하고 합세해서 놀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이게 비싼 사료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료를 잘 안 먹입니다. 자기 개를 먹여요. 그냥 똑같은 개를 쫙 있으면 제일 싼 사료 가지고 쭉 주고 마는데 그 한 마리 때 비싼 사료를 따로 가지고 따로 갖고 일이 두 번 세 번 일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인다고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까운 곳이 좋아요. 무조건 외곽이든 실내든. 그 이왕이면 실내에서 유치원에서 개들하고 놀이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게 좋고요. 특히 소형견이라면 더 그렇죠. 대형견들도 그러면 좋긴 한데 대형견이 뛰어놀 만한 실내 공간도 잘 없을 뿐더러 대형견들은 그렇게 넓게 잔디를 깔아놓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발이 미끄럽지 않아서 혓바닥이 좋긴 좋거든요. 근데 시기도 참 문제예요. 그게. 언제 보는 것인가 이 시기가. 출장 훈련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많이 받는 전화들이 뭐냐면 출장 훈련을 엄청나게 유명한 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시켜봤고 가까운 데서 시켜봤는데 그 사람 왔을 때만 조금 나아지고는 가고 나면 그대로다. 그냥 물어봐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정말 의의가 없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훈련이 아니고 오히려 걔를 더 바보로 만들어 가버려요. 좋은 훈련이라도 내가 시켜도 걔를 가르쳐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주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견주한테 교육하고 걔만 교육하고 걔도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교육해줘. 또 부르니까 그래요. 그것도 직업이니까. 직업이라고 하더라고. 사명감은 없고 돈만 봐가지고. 아,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전화하는 사람들 답답해서 전화 왔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전화 와서 안 되니까 전화 온 거니까. 80만 원 주고 불렀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훈련 하느냐. 황당하고 정말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 불러봤고 여러 군데 훈련해봤다고 저보고도 뭐 한번 출장 80만 원 줄 수 있다고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전화로 해서 고쳐드렸거든요. 전화로도 다 교육이 돼요. 자기 개인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교육이 다 되죠. 근데 왜 교육이 잘 안 되냐면 자기가 말을 아껴요. 뭐 점쟁이 보듯이. 한 맞춰봐라 이런 거죠. 걔가 헛지쟁이 많다 맞춰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노. 배변 훈련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 수목욕이 하듯이 물어봐야 돼요. 싸긴 싸나? 어떻게 싸나? 어디쯤에 싸나? 몇 번 싸나? 어떨 때 짓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또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네 말이 맞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나는 그런 걸 해주기 싫은데 내기한테는. 그걸 하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내가 걔한테 이 교육을 했을 때도 만족하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 적응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아, 이런 걸 하면 그럼 되겠습니까? 아, 나 그런 거는 괜찮다 내기한테도. 그렇게 해서 해주면 교육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견주가 직접 교육을 시키게끔 해가지고 상담으로도 교육이 다 됩니다. 1차 상담 한두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상담해줘. 잘 되고 있냐. 다시 한 번 더 하죠. 그럼 그게 끝나요. 근데 출장 훈련 가가지고 걔만 살짝 조금 가르치고 또 자질이 안 되는 게 많죠. 유명한 훈련소에 불렀는데 그 훈련사가 오는 게 아니니까 직원들이 오니까 경험이 부족한 거기다 또 그러죠. 사람은 가르치지 마라. 걔만 가르치죠. 걔도 뭐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그래 또 부를 거니까. 근데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왜 엉터리로 가르치고 더 나쁘게 가르치냐고요. 걔를 학대를 하고 더 나쁜 습관을 가지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사례를 들어서 하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사례로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러면 길어지니까 설명을 안 하겠는데 오늘 뭐 훈련소의 선택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외곽에 있는 거냐 시내에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이렇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맡기는 시기는 그 시기에 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신체적 발달이 있을 시기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과연 맡겨야 되냐.
그리고 제가 한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훈련이 정말 시켜야 되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왜 고민했냐면요. 이제 골든 리트리버 종인데, 고관절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훈련소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유명 훈련소에서 손님께 벌칙 해가지고 파는 거죠, 비싸게. 근데도 엄청 비싸게 몇백만 원 줬는데 혈통수도 없더라고요. 개를 봤는데 이쁘지도 않아. 모질도 다 디비져 있고, 막. 타고난 모질이. 그 고관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키웠고, 사랑으로 됐고, 견주가 그 개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 저도 그 개를 좋아했고, 정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도 와 있었거든요. 자기 개 잘 봐달라고 훈련비만 준 게 아니고, 따로 매주 가서 음식도 싸들고 가고, 막, 훈련사들한테도 막, 상품권도 주고 했대요. 근데 걔는 막, 성장기를 거기서 그치면서 고관절도 걸려가지고 있고, 막, 전문 브리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쇼견, 쇼견 이러잖아요. 근데, 쇼견이 대회 나가러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왜 쇼견을 키우냐면, 쇼견도 그러니까, 그냥,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혈통 좋은 개를 키워요. 이쁜 게. 그럼 그 중에 20명은 어떻게 개를 키우냐면요. 성격과 외모와 질병과 모든 걸 다 조합해서 최고의 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요. 나머지 80%는, 20% 그렇게 노력, 나머지 80%는 그런 개를 사와서 키우는 거고. 그러면 쇼견을 왜 키우냐? 꼭 쇼견이 아니더라도, 브리드가 어떻게 좋은 개를 만드는 거냐면,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그렇잖아요. 차 외모만 보고 삽니까? 속력만 보고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따지는 게 많죠. 개도 많아요. 개도 자동차처럼 롤링이 있으면 안 돼요. 상하도 마찬가지, 좌우도 마찬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요. 그 다리도 보통 때 이렇게 긋죠. 빠지 가면 약간 이렇게 긋습니다. 변종마다 차이가 나지만 차로 치면 이렇게 가다가 고속 주행 때 다운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붙는 거랑 그렇게 보행이 있고 이것도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발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어깨 각도랑 이게 그런 걸 하나 하나 다 봅니다. 관절 근육 움직임, 얼굴 표현력까지, 골격까지, 근육까지,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뛰는 것까지, 그 유전적인 질병까지, 얼굴의 표정 표현력까지, 성품까지 다 본다고요. 그런 개를 샀을 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서 또 샀다고 또 요구하겠네. 입양했을 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 개를 샀을 때 입양했을 때 고관절의 문제도 피할 수가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하니까. 대신 후천적인 관리도 필요하죠. 현대도시에서 생활에서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브리드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 되고 분양할 때도 설명해야 되지만 수시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초보 엄마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걸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물어보고 가르쳐드려야 되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그게 올바른 애견 문화고 분양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분양한 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입양해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전문 브리드나 훈련사들이나 전문 훈련사들도 많이 문의가 와요.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물론 저도 제가 모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또 서로 아는데도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사람, 또 이야기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 죽겠는데 이 말이 잘 통하니까.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훈련소에서 진짜 열사병으로 진짜 정말 유명한 훈련소인데 여름에 열사병으로 보스라는 개를 죽여버린 적도 있고요.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견사에서 전 세계 1등하는 그런 캔넬에서 개를 수입했는데 3마리를. 아, 4마리? 3마리, 4마리. 그것도 폐혈증으로 죽어버렸어요. 폐렴으로 죽어서 폐렴으로. 손님 개였는데, 손님이 수입한 개였는데, 유명한 그 음반회사의 회장님이 수입한 개였는데.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분양한 개인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동물,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어떤 애기 학교에서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자가치료를 했나 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늦어서 이제 끝날 때쯤 병원에 갔나 봐요. 근데 병원에 제가 전화번호를 달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유선으로 했나 데리고 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살아났거든요, 곰돌이라는 개가. 저는 뭐 수의사가 아니지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똑같은 경우에 어떻게 살려내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뭐 수의사도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보가 걸렸다 그러면 요새 혈청이 잘 나와 있잖아요. 혈청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울 때는 혈청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요법으로 닌겔 수액 꽂고 그냥 뭐 다른 약제 그냥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아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걸 써가지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혈청보다는. 그러면 혈청을 쓰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사병에 대처하는 거, 폐렴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단기마다. 근데 경험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면 수의사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반적인 지식은 또 풍부하지만 계속 살인 적이 있고요. 이제 훈련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많아.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온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조언을 해드려가지고 고친 적도 있고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자꾸 가버리니까 이게 썰방인데 너무 길면 또 지루할 것 같고 또 그냥 끝내자니 아쉽고 그렇네요. 훈련소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지인이 좋다더라 안 됩니다. 유명 훈련사다 안 됩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개들이 좀 뛰어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해봐요. 개 하루 30분씩 산책시켜주는 훈련소 있잖아요. 30분 시켜주는 데가 비쌉니까? 훈련
훈련 가르치는 데가 비쌉니까? 30분 산책시키는 게 더 비싸다고 얘기했어요. 훈련은 하루에 5분 15분 하면 되고 또 20일 동안 안 하죠 초반에.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매일 안 하는 것도 많아요. 한 3번 하고 많은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걔들을 풀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런 놀이터나 그런 운동장이 개별 운동장에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한창 성장기고 하니까 또. 그리고 실내 소형견도 같은 경우 가까운 데 맡기는 게 좋아요. 실내도 괜찮고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거,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없는 거. 의자 위에 올라갔다 뛰어내리면 바닥 미끄러우면 썰개골 나가버리잖아요.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를 하셔야 돼요. 가서 보고.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본 훈련들은, 복종 훈련들은 누구나 다 잘 시킵니다. 그런 환경들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루 10분, 5분, 10분, 15분 교육받는 환경보다도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그 5분, 15분 시킬 때도 진짜 막 이렇게 궁결시키듯이 절도 있게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시키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고요. 놀이처럼 놀이로 시키더라도 집에 가서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노하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노하우들은 다 있거든요. 고급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보라는 거. 그리고 전염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소는. 입소 전에 꼭 예방접종을 잘 하고요. 특히 캔넬코프 접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사람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개가 모이는 곳에는. 파보 환경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1년이 안 된 개들은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훈련소 나쁘다. 나는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파보에 걸렸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년 안 된 개들은 면역 검사를 하고 들어가서도 면역이 굉장히 좋아도 급성 파보가 들어오고 센 개 들어오면 급격히 면역이 떨어져서 병에 걸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1년 미만의 개들. 그래서 무조건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노출이 되는 건 당연해요. 개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오가니까. 근데 당연한데 예방접종 했는데 안 걸리는데 거기서 잘못해서 걸린 건 아니라고요. 사람이 오가다 보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계절마다 캔넬코프는 꼭 맞추고요. 여름에는 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 보스라는 게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사고 났냐면 손님이 키우던 갠데 차라리 밖에 놔뒀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이렇게 실내에 넣고 갔나 봐요. 더위를 많이 탄다고. 근데 에어컨을 틀고 갔다는데 선풍기랑 안 트는 것 같아요. 에어컨은. 선풍기만 틀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전이 됐거나 차단기가 꺼져버렸거나 걔가 눌려버렸거나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풍기가 넘어졌거나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그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갇혀있는데 꺼져버리니까 더 더워서 열사병이 걸린 거라고요. 에어컨을 켜도 마찬가지죠. 에어컨이 꺼져버리면 열사병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항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있어서 훈련소에. 그 사고가 생겼었다고요. 여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소형견들은 또 추위를 많이 타는 견종들은 하운드라든지 추위를 많이 타는 개들 뭐 포인터라든지 이런 거는 또 난방이 보온이 잘 되는 곳에 가야 되고요. 겨울에 특히. 또 여름에 더위 많이 타는 개들은 여름에 시원한 곳에 있어야 돼요. 뭐 큰 개들은 더위를 좀 덜 타는 개들은 나무 그늘 아니면 충분하고요. 더위를 많이 타는 개들은 따로 뭐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프링 쿨러나. 근데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돼요? 그 피부병이 잘 생겨요. 곰팡이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필터 청소나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쓸방이라서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훈련소 선택하는데. 어느 훈련소 가라 이게 아니고 이제 실내 견사, 야외 견사, 외곽에 있는 거, 이제 도심에 있는 거, 요 장단점을 설명드렸으니까 잘 체크해가지고 좋은 훈련소에 좋은 훈련사를 만나서 뭐 좋은 교육을 시켰으면 싶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참 하다가 말하다 못했겠네요. 왜 개를 갖다가 아, 딴 데로 세버렸네. 유명 훈련소에서 입양했다는 거, 골든 리트리버. 대립에 나오는 사람. 고관절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4살밖에 안 된 암이 오고 그랬거든요. 암이 막 퍼져가지고 막 이렇게 종양이 그 암을 또 병원에 치료를 못해가지고 그 제도에 있는 시골 병원에서 또 제가 또 데리고 와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암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더 살다가 이제 뭐 다른 일로 이제 나이 들고 죽었는데 암은 고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암 고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쨌거나 그게는 뭐 이렇게 고쳐졌어요. 무섭더라고. 이거 같이 함몰되기도 하고 눈주둥이 이렇게 함몰되기도 하고 이런데 목이 너무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숨도 못 쉬기도 하고 막 하여튼 고쳤었는데 그게 때문에 훈련에 대한 해가 좀 들었던 게 옛날에 왜 들었냐면요. 이 차렷을 잘해요. 사람들이 앉아만 해도 좋아하는데 차렷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골든티브 차렷하니까. 근데 고관절이 있는 게 차렷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제일 좋을 때가 차렷했을 때 리액션이 제일 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람 한 번 차렷하는 거예요. 먹이달라고 앞에서 차렷, 앞에서 차렷 이렇게 찐대도. 고관절에서 살을 빼야 되는데 살도 찌고 차렷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개들이 훈련 안 시키게 애들은 자기가 표현을 하거든요. 걔마다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자기만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막 몸짓으로. 우리 춤을 추면 암병사들은 자기만의 스타일 춤이 나오잖아요. 덩실덩실. 걔들도 그래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가르쳐버리잖아요. 그 어떤 걔들은 무조건 사람 보고 앉아요. 먹이달라고. 앉아 쳐다봐. 그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차려야 돼. 그것도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표현을 하고 이 표현도 해보고 저 표현도 해보고 사람 반응을 보면 자는데 표현력이 많은 애들 표현력을 줄여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교육은 필요하죠. 우리 일상생활을 같이 살면서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교육들. 실내 살건, 실외 살건. 그에 맞는 필요한 교육들이 필요하죠.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고. 앉아 기다려 엎드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것만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걔를 앉아를 가리키기보다는 스테이를 많이 가리켜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죠. 그리고 내 발로 딱 이쁘게 서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꼬리를 쫙 흔들잖아요. 넘기달라고. 그 모습은 차라리 조금 덜 그간데 덜 애틋한데 그 막 앉아가지고 있거나 차려대가지고 사람 쳐다보면 그거 참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이렇게 줄리딩 작업복을 입고 개털이 안 붙는 이런 옷을 입고 걔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늘 안아주고 막 노는 걸 좋아합니다. 늘 안아주고 그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그래요. 아, 걔를 훈련을 시키고 걔를 키우는 사람이 어디 가면 깔끔해야지 옷이 맨날 걔 냄새나 걔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걔를 왜 키워요? 아니 차에 태우고 내리고 좋아서 만지고 안고 당연히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걔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니, 옷은 두 분 갖고 가면 되죠. 걔하고 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날 때는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앞치마를 하든지 그냥 긴 앞치마 있잖아요. 발목 간지러운 앞치마. 그게 정 싫으면. 아니 방법이 많은데 한때 제가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앉아 이런 것보다는 스텝을 해서 사람이 오면은 뭐 올라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스텝을 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는 그런 걸 그러다가도 이제 마음 급해지고 초조해지면 땅! 깡! 하면 짓죠. 앞다리 올리면서 또 꼬리 흔들고 쳐다보면서 자세 딱 잡고 당당하게 그렇게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깡! 깡! 짓고 끔찍끔찍 뛰기도 하죠. 지금 맞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막 안고 차게 돼서 막 앞에 오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나 이런 거 참 엎드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미용할 라면 또 편하게 누워 자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굳이 차려 이런 거 가르쳐야 되나? 앉아를 가르쳐야 되나? 뭐 앉아를 가르쳐야죠. 근데 그 앉아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맨날 구걸하듯이 앉아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손님이 오거나 내가 와도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걸 아는 거랑 그걸로 계속 사료를 자꾸 구걸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또 골든디트리버 식탐이 많다 보니까 또 똑똑하다 보니까 주인이 뭐 좋아하는 거 잘 알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액션이 큰지를 알잖아요. 잠시 그때 그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뭐 저는 오늘 또 잠 늦게 잘 것 같은데 또 자다가 또 뭐 한 3시간 정도 자면 또 몸이 목이 눌리고 팔이 저리고 떨리고 이러면 또 깨어날 것 같은데 지금 또 목은 좀 많이 잠겼거든요. 여기가 부으니까 목이 잠겨요. 이렇게 당기는 것 같고 살이 당기는 것처럼 이러니까 여기 당기니까 귀도 약간 멍멍하고 귀까지 당기니까 이 살도 쳐져요. 이렇게 당기니까 뭉쳐있고 이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이 훈련소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훈련 시기라든지 뭐 이런 훈련 선택에 또 어떤 훈련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